수호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대표 우리 이계성 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성입니다. 제가 이 올라온 것도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한국에다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로마 교황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는 문재인은 이건 교인이 아니라 사탄이죠. 여기 천주교인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사탄이 가서 교황을 꼬였습니다. 교황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교황청에서 발표한 문구는 단 두 줄입니다. 뭐라고 발표했느냐? 문재인 그 양국의 그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제3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제3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것만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40분간 뭐 왜 만났느냐면 천주교인이라니까 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교황이 만났을 겁니다. 40분간 만나가지고 뭐 교황이 북한에서 초청하면 가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의례적으로 북한에서 초청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간다고 그랬다. 갈 수도 있다. 간다고는 안 했습니다. 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애매모호하게 간다는 거냐 안 간다는 거냐 둘 중에 하나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니까 애매모호하게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게 온통 저는 KBS, MBC, SBS를 방송국을 바로 문재인 방송국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방송을 통해서 거짓말을 완벽하게 국민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절대 바로 교황님은 세계 12억의 천주교인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 하찮게 문재인이 가서 뭐하러 말한다고 아이고 가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러분 아는 김일성이가 정권 주면서 350명의 신부님하고 수녀님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신자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게 싫은 사람들은 전부 올라면서 한국으로 왔죠. 그리고 지금 북한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충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한국의 신부들을 불러들여서 공산혁명적을 시켜서 대한민국 천주교회는 완전히 공산혁명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천주교회는 바로 천주교인이 574만인데 그 중에서 천주교 안 다니는 사람이 463만, 80.5%가 안 다닙니다. 왜? 신부가 전부 빨갱이야. 90신부가 우리나라 성당에 가면은 북한 방송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안 갑니다. 안 가요. 그게 장충성당인데 북한의 성당에 있다 거짓말하고 아마 가시라고 그랬겠죠. 만일 문재인이가 정말 교황을 북한에 초청해주고 싶으면 김정은이한테 가서 너 종교자유 인정하고 북한의 교회 다 복원시켜놓고 바로 성경 가지고 있다 총살당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 몰래 숨어서 비타하다가 끌려가서 요독수용소에 있는 땅 석방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 교황청에 가서 교황님을 북에 가도 좋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교황청에 가서 교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김정은이 날개 달으려고 북한에 가라 가겠습니까? 교황을 1991년에 김일성이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동구가 완전히 바로 공산국가가 자유화되니까 겁나니까 교황을 불렀어요. 교황을 불렀는데 천주교인이 있느냐고 교황이 부른 거예요. 천주교인을 찾으니까 아무도 보다 다 숨어가지고
한 70, 80대 노인이 천주교를 연합에다가 불러가지고 당신 천주교 신자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김일성 원수님이 계신데 왜 네가 천주교를 믿겠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해야 김일성 원수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드렸더니 지가 여기 와서 정말 실패해도 잡혀가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정말 사탄 중에 사탄이고 바로 아주 몹쓸놈이죠. 왜? 교황을 김정은이 그 세계 독재자한테 가서 걔한테 날개를 달아주려고 교황을 가냈어요. 교황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5천만 국민한테 거짓말했습니다. 교황이 간다고. 지금 막 떠들어대고 있죠.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게 가슴이 아프죠. 오늘 아침에 지가 사설 하나 써냈어요. 북한 오라는 건 문재인이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유럽 가서 5개국 순방을 하는데 뭐하러 갔느냐 하면 북한 핵을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간 게 아니라 북한 경제 제재하는 것을 완화시켜달라 하고 갔어요. 미국은 대한민국으로 해서 북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김정은이 만나고 와서 철도도 개설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도로 개설하고 5.24 조치. 5.24 조치가 여러분 잘 알죠? 연평도 포기해서 북한하고 교역을 완전히 중단시켜 5.24 조치. 그거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이렇게 났는데 또 유럽에 가서 바로 핵을 폐기했던 데가 아니라 북한의 경제 제재에 풀어준다 하니까 미국이 불이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아마 11월 4일날 미국 국민안건강 끝나면은 대한민국 경제 제재가 반드시 들어올 거예요. 이건 내 생각만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은 조박재 대표한테 3일 전에 점심 먹고 물어봤더니 틀림없이 그럴 거다. 가만히 있겠느냐. 문재인이가 유럽 가서 미국 만신 시키고 미국에 천연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과거가 아니라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먼저 제일 먼저 당할 게 여러분 잘 아는 북한 석탄 수출하는데 수입하는데 돈 결제한 게 농협 우리은행입니다. 예, 우리은행하고 농협이 딱 미국의 제재에 가면 6개월 날에 문 닫습니다. 여러분 다 돈 옮기세요. 다른 은행이고. 여러분 잘 아는 마카오 은행이 북한하고 거래했다 미국이 딱 제재하니까 6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이가 죽으려고 낙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끝으로 한마디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 문재인 끌어내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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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성 선생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